맥북 에어도 워낙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애플 M3 맥북 프로 14를 왜 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선택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맥북 프로 살까 말까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매력, 디자인적인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애플 특유의 고급스러운 메탈 디자인과 애플 사과마크 하나만으로도 프리미엄 노트북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디자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가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용하던 맥북 프로 15가 있거든요. 지금 사용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M3 맥북 프로를 사도 앞으로 향후 5년, 7년, 어쩌면 10년까지도 지금의 고급스러운 매력을 쭉 이어갈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매력은 놀라운 성능입니다. 애플이 디자인만 예뻤으면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예쁘지만 성능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애플은 애플 실리콘 체계로 넘어가면서 PC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슬림한데 데스크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번 애플 M3 칩은 업계 최고의 3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PC용 칩셋입니다. 기존 M1 칩도 엄청나게 빠른데 그 칩 대비 최대 2배 정도 빨라진 속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앱을 실행할 때의 속도도 약 30% 정도가 빨라졌습니다. 물론 M1 칩을 사용하다 M3 칩을 사용해보면 그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빨랐으니까요. 그런데 M3 맥북 프로 사용하다 M1 맥북 프로 사용하면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M3 칩은 GPU가 정말 좋아졌는데요. 맥 사상 최초로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게임에 보면 그림자, 반사 효과 같은 그런 정밀한 그래픽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트레이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게임 회사들이 맥 버전의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맥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맥 버전의 게임들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애플 M3 칩부터 게임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 M3가 들어간 이 맥북 프로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플 M3 칩은 애플 M3가 있고 M3 프로가 있고 M3 맥스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고민되실 텐데요. M3 칩은 가장 엔트리급 라인업이기 때문에 영상도 프레지드급에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4K 영상 작업도 가능하긴 하지만 프레지드급의 영상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3 프로급부터는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3 프로는 4K급의 영상 작업을 하는데 최적화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3 맥스 칩이 있죠. 8K 영상을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또 적합한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M3 맥스까지는 쳐다보지 않아도 되고요. M3 프로냐, M3 기본 모델이냐, 이런 선택 기준을 갖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램 같은 경우 기본 M3 칩은 8기가 램부터 시작하고요. M3 프로부터는 18기가 램부터 시작을 합니다. 8기가 램 하면은 윈도우 노트북 기준으로 봤을 때는 8기가 램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맥은 8기가만 돼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 온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램에 레이턴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 OS 자체가 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미지 작업, 영상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램을 올리면 좋은 거고요. 하지만 간간이 영상 만들고 다양한 그냥 업무를 보는데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8기가 램도 충분하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장과 같은 경우는 M3 기본 모델도 512GB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운 사용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저는 저장과 같은 경우는 1TB를 선택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저장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 그럼 화면 사이즈는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 맥북 프로 14가 있고 맥북 프로 16이 있죠. 맥북 프로 16 같은 경우는 아예 M3 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전문가급에 맞는 그 하드웨어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영상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대화면을 가진 맥북 프로 16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주 들고 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맥북 프로 16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게가 무겁거든요. 자신의 사용 용도를 잘 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아요. 대학생 분들이라면 맥북 프로 14가 더 좋은 선택지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맥북 프로 14를 선택하려는 분들은 또 맥북 에어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맥북 에어도 워낙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휴대성은 또 맥북 에어가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맥북 프로 14가 또 좋은 점은 연결성이 정말 좋습니다.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USB-C 타입의 포트만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허브를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맥북 프로 14는 썬더볼트 4 포트 3개나 지원하죠. HDMI 포트도 있죠. 그리고 SDXC 카드 슬롯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기기를 연결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맥북 프로 14가 좋은 선택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는 클램쉘 모드가 정말 대박입니다. 클램쉘 모드에 최적화된 모니터를 집에 설치를 해놨다. 집에 들어와서 노트북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노트북 거치대에 올려두고 케이블만 연결해주면 충전도 되면서 데스크탑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데스크탑까지 완벽하게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대화면으로 데스크탑처럼 업무를 볼 수 있고 또 나가서는 노트북으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클램쉘 모드에서 매력은 깔끔한 데스크탑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주렁주렁 선 연결하지 않고 집에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만 준비해 두고 맥북 프로만 연결해 주면 완벽한 데스크탑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정말 조용합니다. 이 M3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면서 한 번도 팬이 돈 적이 없습니다. 과도한 작업을 하면 팬이 돌아갈 일이 있겠죠. 그런데 웬만큼 돌려서는 팬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발열 관리를 정말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 M3 맥북 프로 14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습니다.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요. 3024, 1964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고 1000니트의 지속 밝기를 지원하고, 그리고 HDR 콘텐츠를 봤을 때 부분 최대 밝기가 1600니트나 됩니다. 정말 놀라운 밝기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P3의 넓은 색영역, 트루톤 기술, 그리고 최대 120Hz의 가변 재생률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동적인 화면에서는 주사율이 올라가고 또 정적인 화면에서는 주사율을 낮춰서 만족도 높은 디스플레이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고,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때도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정말 대박입니다. 포스 캐슬링 우퍼를 탑재한 하이파이 6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맥북은 사운드가 좋기로 유명하죠. 내장 스피커로 돌비 애트모스 방식의 음악 또는 동영상 재생 시 공간 음향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뛰어나죠. 사운드 뛰어나죠. 이 자체 하나로 최고의 멀티미디어 디바이스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 OS가 정말 좋습니다. 맥 OS 하면 아무래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윈도우만 사용했던 분들은 야, 맥 OS는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하고 앱 실행하고 이런 거 전혀 차이가 없죠. 오히려 더 직관적인 사용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사용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앱을 삭제하는 것도 앱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XP가 나와서 쉽게 삭제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앱스토어 가서 앱을 다운받고 설치하고, 그리고 제스처를 통해서 각각의 화면에 다양한 앱들을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성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맥 OS 소노마로 또 업데이트하면서 위젯을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폰, 아이패드처럼 위젯을 배치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만 배우려는 생각만 갖고 계시다면 전혀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OS다.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맥북 프로는 미친 연동성을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라면 무조건 맥북으로 가셔야 됩니다. 각각의 디바이스만 하나의 디바이스처럼 작동을 해요. 아이폰에서 복사를 하고 맥북에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고, 맥북에서 복사를 하고 아이패드에 붙여넣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전화가 오잖아요. 아이패드, 맥북 다 동시에 전화가 울립니다. 그리고 맥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자메시지도 맥북 프로에서 바로 보내고 받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로그인만 해주면 하나의 디바이스처럼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뭐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드오프 기능을 지원해서 아이폰에서 보던 컨텐츠를 맥에서 이어서 볼 수 있고 맥에서 보던 컨텐츠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이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파리로 웹페이지를 보다가 맥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사파리 아이콘이 활성화된다. 그걸 선택하면 그 보던 화면을 그대로 이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드랍 많이 활용하시죠? 사진, 문서 각각의 디바이스로 보내고 받고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는 정말 최고의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 유니버셜 컨트롤이라는 걸 지원합니다. 맥북 프로 옆에 아이패드만 두고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은 서로 연결되는 그 액션이 나오거든요. 연결이 되면은 맥북 프로의 트랙패드와 키보드로 아이패드를 입력하고 커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멀티 화면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뭐 이미지 편집할 때 아이패드에서 F펜슬로 편집하고 그대로 맥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디바이스처럼 이런 사용성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은 무료 프로그램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iMovie를 공짜로 제공하죠. 그리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대체할 수 있는 키노트 페이지 넘버스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저는 발표할 때 키노트 프로그램 많이 활용하는데 정말 대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포인트보다 이 키노트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기능들이 있거든요. 잘만 배워두시면은 정말 만족도 높은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또 맥 OS 하면은 호환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맥에서 사용했을 경우 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맥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MS가 또 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MS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이름으로 구독형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윈도우나 맥이나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맥 OS의 호환성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노트북을 찾는 분이면 무조건 맥북 프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맥에서는 파인워크 프로라는 정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영상 전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윈도우 계열은 프리미어 프로가 있는데 이게 하드웨어 사용을 엄청나게 탑니다. 하지만 맥북은 맥북 에어만 해도 파인워크 프로를 돌릴 수가 있고 맥북 프로는 더 원활하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노트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맥북 프로가 좋다는 거 참고로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상 서비스를 이용한 데 있어서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게 또 맥북 프로입니다. 애플은 오래전부터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화상 대화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화상 카메라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애플이라 볼 수 있죠. 일반적인 노트북들은 베젤을 줄이기 위해서 카메라에는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애플은 디스플레이 상단에 보면 카메라 영역이 있고 그 부분에 노치 영역이 생겼죠. 디자인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카메라에 신경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1080p 페이스타임 HD 카메라를 넣었고요.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비디오 기술을 갖춘 첨단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를 통해서 화상 대화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급의 3 마이크 어레이를 가지고 있어서 또렷한 음성 전달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의 트랙패드 정말 좋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들 트랙패드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트랙패드로 사용하면 컨트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마우스를 별도로 사용해 줘야 되는데 맥북 프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트랙패드 하나로 마우스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우스보다 이 트랙패드를 편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트랙패드만을 액세서리로 판매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놀라운 컨트롤과 사용성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도 정말 좋습니다. 부드럽죠? 조용하죠?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스러운 사용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아이디 통해서 보안 해제도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앱 다운받을 때도 터치 아이디로 인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애플페이도 지원해서 결제도 터치 아이디로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 맥OS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변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macOS 소노마를 통해서 뭐 위젯이라든지 웹앱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새로운 사용성을 느끼게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또 새로운 OS를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애플은 매년 새로운 버전의 OS를 통해서 더욱더 편해진 사용성을 만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제품의 또 최대 경쟁력은 안전한 노트북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맥 제품 사용하면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한 번도 깔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별다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계속해서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서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고 있고 OS 차원에서 다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한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정말 오래 갑니다. 무선 인터넷 사용 시 최대 1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동영상 재생 시에는 최대 22시간이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댑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70W USB-C 전원 어댑터를 제공하는데 96W USB-C 전원 어댑터로 급속 충전을 또 이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맥세이프 전원도 지원하지만 USB-C 썬더볼트 포트로도 충전이 가능해서 다양한 충전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북 프로의 또 좋은 점,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서도 최고의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 노트북은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 최고의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들 게임을 제대로 이용하려면은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애플은 전원 연결 없이도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서도 영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느려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왜 M3 맥북 프로 14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